또 뭐 하니? 셋, 도웅이에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어?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칙.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제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10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여러 도시들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들도 종종 목격되는데요. 그러나 헬리콥터는 대중교통으로서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소음입니다. 약 100dB의 소음이 발생하는 헬리콥터는 사람이 짧은 시간 근처에 있어도 청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죠. 복잡한 구조 또한 문제입니다. 헬리콥터는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체고 핵심적인 부품들이 기체 이곳저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 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헬리콥터는 구입 가격이 매우 비싸고 구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 가격이 상당히 높아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 같은 헬리콥터의 단점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의 엔진을 전기 모터로 대체해 소음을 줄이고 기체의 외형 또한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헬리콥터보다 비교적 작은 소형 로터를 여러 개 사용해 동력을 분산함으로써 기체의 안정성 또한 높였죠. 처음에는 가장 비행에 적합한 외형으로 개발되었지만 상용화의 가능성이 보이자 보다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2016년 첫 기체가 비행에 성공하고 2019년에는 보다 진보된 기술과 디자인이 적용된 기체를 마침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eVTOL이 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항공업계를 놀라게 했죠.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도전도 있었지만 기체의 완성도와 성능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어 eVTOL 시장이 탄생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Roughly 15m, 50-foot wingspan. That enables it to take off and land in somewhere between 80 and 90% of today's heliports. So one of the novel aspects of these aircraft is we don't have any hydraulics on the aircraft. Everything is done electrically. That's a huge maintenance advantage. We're going to be about 30 times quieter in hover. And of course, we're zero emissions at point of use. So you combine all of these things together, and it's really a disruptive transformation in how we can fly around. And our strong view is that actually these are going to be the first electric aircraft that most of the general public will first fly on. 문제는 친환경 차도선을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술이 없었다는 것. 연구팀은 2022년 국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해냈습니다. 네, 김 박사님, 해상 실증설 마무리 되셨을까요? 네, 실증이 다 끝나고 나서. 승객 100명 이상, 차량 2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420톤 규모의 선박으로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배는 순 전기 추진 차도선은 아닙니다. 이동식 전원공구 시스템을 적용하는 전기로만 움직이는 차도선인데요. 약 10노트 정도의 속도로 2시간 이상 운항을 할 수 있는 선박이고요. 소음과 진동이 최소화되는 특장점이 있는 선박입니다.
현재 연구팀은 14차례의 실증 운항을 하며 전기 추진 차도선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증 운항에서도 소음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전기 추진 차도선에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 배의 엔진 역할을 하는 500kW급 모터입니다. 갑판 위에 설치된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에서 배터리에서 전원을 전기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트럭이 이 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동형 전원 공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피트 사이즈의 표준 컨테이너 안에 저희들이 800kWh 용량의 배터리 랙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충전한 배터리를 실은 차가 선박으로 이동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연안 환경을 갖고 있어 항구에 배터리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 환경에 맞는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태풍이 오게 되면 실제 이제 바닷물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항만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안전한 육상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선박의 차량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동 교체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기 추진 선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없던 이동형 배터리 시스템. 이 시스템은 친환경 선박과 배터리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선박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산 기술에 의존해서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외국에서 엔지니어를 불러오지 않아도 되고 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좀 경제적이면서도 신뢰성 있는 운용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스승처럼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최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시편 찍을 거지? 네, 이제 측정하려고 합니다. 커다란 가스터빈 연구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연구까지. 바로 메타물질을 이용해 적외선 파장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이 시편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갖는 메타물질이 되겠습니다. 실제 비행기에는 여러 가지 탐색기로서 추적되는데 이 물질을 붙이게 되면 적의 IR 탐색기를 기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실제 온도가 있지만 이 붙임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의 탐색기에서 폐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열 전달 기술을 통해 적에게 쉽게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 조형희 교수. 물질이 원하는 구조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 2만 배로 시편의 표면을 확대해서 관찰합니다. 실제 적외선의 탐색기는 3에서 5, 8에서 12 특정 주파수 대역만 탐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특성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어느 주파수 대역은 잘 흡수하게 하고 어느 주파수 대역은 반사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적외선 스텔스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메타물질이 되겠습니다. 메타물질 구조의 크기와 모양, 배열 등을 마이크로 단위로 미세하게 설계해 특정 파장대를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것이 스텔스 기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적외선 탐지기가 그가 설계한 메타물질 때문에 파장을 감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확인을 위해 연구 개발한 시편을 붙인 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표면을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편을 붙인 부분만 열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적외선 메타 물질이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80도 높지만 이 메타 물질이 붙은 표면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위와 같은 온도로 나타난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장대로만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러지 않는 파장대는 다 반사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역에서만 온도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온도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의 스텔스 기술은 세계 유수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고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살아온 자연 생물들. 이렇듯 생물의 생체 구조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한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자는 농계에서 답을 얻었다. 갯벌은 아주 넓은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농계들이 모든 방향을 한 번에 보지 못하면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눈이 이제 전면을 향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360도 전방위로 모든 영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농계의 혼눈. 인간은 한 개의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사물을 인식하기에 다른 방향은 볼 수 없고 눈동자 방향을 바꿔야만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데 혼눈이 겹겹이 모인 농계는 여러 방향의 빛을 동시에 감지하기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단다. 때문에 기술자의 카메라 역시 360도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왜곡이 있다라는 거는 빛이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미지 센서에 도달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왜곡이 있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카메라는 앞에 렌즈를 통해서 빛이 옆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요 그 카메라는 구면에 모든 면에 다 이미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더라도 늘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의 왜곡을 없앨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의 형태로 모든 방향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는 기술자의 카메라. 과연 왜곡 없이 가능할까? 서로 다른 형태의 LED를 카메라 렌즈 주변에 설치해 이미지를 찍어봤는데 그 결과는 전방위에서 비친 모든 LED 모양들이 왜곡 없이 찍혔다. 또한 농계는 물속과 물 밖 모두 정확한 시야를 확보하는 특성이 있는데 물을 채운 그릇에 카메라의 아랫부분만 잠기게 한 뒤 촬영을 진행했다. 과연 물속에서도 이미지 왜곡 없이 촬영이 가능할지? 위아래 모두 왜곡 없이 잘 촬영된 모습! 와, 놀라운데? 자연에서 얻은 이치로 360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이 기술은 미래 자율주행, 가상현실 분야, 보안 정찰 분야에 폭넓게 쓰일 수 있단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생체모방 광학 그리고 생체모방 카메라 분야로 열심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정진해서 세계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립 패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립 패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이 기업은 항공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eVTOL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 방식부터 새롭게 디자인했고 탑승자의 비행 목적도 새롭게 고민했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자신들만의 eVTOL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수직 이착륙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체였죠. Und man muss das immer so ein bisschen vergleichen mit den ersten Automobilen. Die ersten Automobile, die sahen aus wie Pferdekutschen, weil man hat letzten Endes das Pferd weggenommen und hat es durch einen Motor ersetzt. Aber das Auto sah aus wie eine Pferdekutsche. Und Lilium wollte das nicht bei Flugzeugen machen. Wenn ich ein Flugzeug elektrifiziere, dann kann ich natürlich ein Flugzeug bauen, was wie ein elektrischer Helikopter aussieht. Ich nehme die Gasturbine raus und ich packe einen Elektromotor rein.
Wenn ich elektrifiziere, kann ich aber mehr Dinge tun. 기업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전기 모터의 추진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터보제트 방식에 덕트팬을 적용했죠. 덕트팬은 공기를 흡입한 후 이를 압축해 배출하는 터보제트 방식의 추진기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도 다른 eVTOL과 마찬가지로 추진 방향을 수직으로 바꿈으로써 이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Also das Flugzeug hat 30 Triebwerke, die drehen sich mit bis zu 14.000 Umdrehungen pro Minute. Die Drehzahl kann variiert werden. Hohe Drehzahl heißt hoher Schub, kleine Drehzahl heißt weniger Schub. Und durch die differenzierte Drehzahl kann ich halt den Vector Thrust erzeugen. Das heißt, wenn ich eine Kurve, Rechtskurve fliegen will, dann würden sich die Triebwerke auf der linken Seite schneller drehen als auf der rechten Seite, vereinfacht ausgedrückt. Das heißt, ich erzeuge auf der Seite des Flugzeuges mehr Schub als da und dann dreht das Flugzeug sich rum. 수십 개의 작은 추진기가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을지 처음에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eVTOL 시장에 새로운 방식의 기체가 등장하는 의미 있는 날이었죠. 이 기체는 이후 계속된 비행 테스트를 통해 기체의 안전성 또한 입증했습니다. 이는 eVTOL 시장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형태의 기체들이 개발되고 경쟁한다는 것은 이 시장에 많은 기회와 성장 동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비싸고 수급이 불안정한 희토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정구 박사. 자산 승인 쪽에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그는 17개의 희토류 원소 중에서도 특히 더 비싼 희토류를 다른 종류로 대체해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전향생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석은 분말로 만드는데 이 장치는 그 분말의 N극, S극을 한쪽으로 다 정렬을 하는 그러한 자장성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석의 모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 자석 분말을 틀에 넣고 자기장을 준 뒤 압축해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박사님, 네. 이거 비싼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대기에 나오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다음 소결 단계로 옮기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자석 분말에는 고온의 열을 가해 분말 입자들을 한 덩어리로 뭉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마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오븐처럼 전기를 흘려 발생한 열로 자석 분말을 굽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탄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히팅이 되는 존인데 이 안에 선풍 들어와서 한 105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소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열이 돼서 열이 이 안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석의 모양부터 성능까지 희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과정은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데요. 모두 한 6단계 정도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합금 설계부터 모든 공정이 최적화되어야지만이 아주 센 자석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그러면 센 자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6단계 중에서 한 단계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센 자석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기 소개를 완전 자석인데 입기 확산을 위해서 표면에 도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석을 만드는 여러 과정 중에서도 특히 몰입해야 하는 순간이 있답니다. 자석 무게 대비 한 3% 정도만 도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여기는 자석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으로서 소결이 끝난 자석 표면에 자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도포를 하고 그거를 열처리해서 자석 내부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공정은 현재 상용되는 자석에서 다 활용이 되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표면에 도포하는 물질, 신물질 개발하는 것이 기술력의 관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석 표면에 이정구 박사팀이 개발한 물질을 도포한 다음 열을 가해 코팅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코팅하게 되면 자석 내부로 그 물질이 확산되면서 자석의 힘이 더욱 좋아지게 되죠. 원래는 네오디움 자석에 꼭 중위토를 첨가해야 고온투입선에서 안정해지는데 이 물질을 이용하면 중위토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온에서 안정한 자석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난로를 켜고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날 오후 깜짝이야! 지진이야 뭐야? 그것은 바로 난로 위 주전자 소리. 주전자에 물이 끓자 뚜껑이 들썩거리며 큰 소리를 낸 것이었는데 지진인 줄 알았네. 깜짝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의 힘이 강해져 덜컹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왜 이렇게 덜컹거려? 그렇다고 주전자를 빼자니 방안이 너무 건조해지는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물이 너무 빨리 증발할 것 같고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 아파 미치겠는데 이거. 그러던 그때 송곳을 발견한 후쿠이에. 조용히. 그는 송곳을 집어들고 신경질적으로 주전자 뚜껑을 뚫어버렸다. 어? 놀랍게도 구멍을 뚫자 들썩거리는 소리가 멎었는데 뭐야? 이제 조용하네. 이 구멍으로 수증기가 빠져나가서 이게 조용한 거구나. 게다가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수증기는 방안 습도 유지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이제는 잘 수 있을 것 같다. 머리를 써야 돼. 좋아. 그래. 모든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장 특허를 받아야겠어. 특허청을 찾은 후쿠이에는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에 실용신한 출원을 마쳤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주전자 공장부터 냄비 공장까지 후쿠이에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결국 후쿠이에는 거액의 로열티를 받고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의 권리를 양도했는데 이후 구멍 뚫린 뚜껑의 인기는 계속 높아져 그의 수입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다. 그런데 로터가 작동을 시작하자 놀랍게도 기체가 정말 이륙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보조수단 없이도 위치와 고도를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eVTOL이 엔진과 프로펠러의 방향을 꺾었던 것과 다르게 회전하는 로터만으로 이륙과 착륙, 방향 전환이 가능하죠. 안전하게 착륙까지 성공합니다.
이제껏 항공기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기업은 이미 비행 테스트를 마치고 항공산업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로터의 기본 원리는 사실 100여 년 전에 고안되었습니다. 동력과 소재를 현대적으로 개량함으로써 혁신적인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치게 혁신적이기 때문일까요? 모양만 봐서는 이 회전체가 어떻게 높은 추력을 낼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인 공간. 이곳에서는 아직 개발과 조립이 진행 중인데요. 로터의 비행 원리에 대해 들어봐야겠습니다. Basic principle of the rotor is that it turns with 3,100 rounds per minute, and in every round, each blade of this turns one time inside and one time outside. Further, we put this secret here inside out of the circle. The more is the thrust. We can produce the thrust in 360 degrees, and we can vary between zero thrust and more thrust to react on different wind situations when we are within the city, when we have different buildings and you have wind, then we can react pretty fast with this system. 로터는 단 한 개로도 높은 추력과 방향 전환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회전하는 로터일 뿐이지만 로터 내부의 날개들이 각도를 바꾸게 되면 추력이 발생하는 위치와 각도가 달라지게 되죠. 물론 비, 바람과 같이 나쁜 기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과 테스트를 끝낸 로터는 간단히 기체에 부착함으로써 이륙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형태의 기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숫자의 로터만 부착할 수 있으면 곧바로 비행이 가능할 정도죠. 베리아,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헐, 너 과학 토크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핫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